인기를 가져다 준 마이네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. 그쵸. 이제 마이네임으로 사실 굉장히 어린 팬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실제로 이거 좀 체감을 좀 많이 하시죠? 그때 이제 생일 카페 가보고 나서 꽤 계시더라고요. 아니 이게 저 반응들이 참 재밌는데 엄마 나 50대 아저씨 좋아해. 아 오진다 아저씨 사랑해. 내가 지금 아빠 뻘을 덕질하네. 진짜 무진초이 진짜 아레알 미치. 이런 글을 보시면 좀 어떠신지. 기가 차죠. 네.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어. 그러니까 등장하실 때마다 진짜 임팩트가. 네. 아니 그 저 마이네임이 이제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 TV 프로그램 3위를 기록을 했었고 또 어떤 좀 변화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이제 SNS에 많은 분들이 이제 DM이나 글 올려주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옵니까? 못 읽어요. 태국어, 뭐 아랍어, 인도네시아어, 불어 뭐 그러니까.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오니까 예, 예. 번역기에 돌리면 되는데요. 제가 그 왔길래 예. 태국 언어가 왔길래 번역기로 돌더니 예. 당신은 참 별로입니다. 나 깜짝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이거 뭐야 아버지 그러더니 당신은 참 별로입니다.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. 와 이때라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야 그래도 또 정성스럽게 네네네네 예. 네, 아마 형님은 좀 다른 진짜 네. 아니 그 박희순의 눈빛만으로 누아르를 완성시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빛 연기가 참 진짜. 근데 그 저 현장에서 감독님 멜로 눈빛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셨던 게 뭡니까? 예, 그 조직 폭력배 그 보스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눈빛. 멜로스럽다. 예. 근데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리고 멜로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 눈빛이 그냥 멜로 눈빛을 하지 말라는 거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예, 예. 아,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한 게요 진짜 실제 성격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긴 했거든요 늘상 그 어떤 조직에 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뭐 약간 냉철한 그런 킬러 뭐 약간 이런 역할들을 맞아요. 좀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들도 굉장히 좀 긴장했는데 평소에도 뭐 화를 내신다거나 네. 이런 일이 거의 없으신 아니 화를 잘 못 내요 그 화를 내면 말을 버벅거려서 진짜요? 아 혹시 뭐 MBTI 여쭤봐도 되나요? INFJ-T INFJ 가운데 T? T, 네. T 선의의 응호자라고 합니다 응호자예요 응호자 아 이거 아 응호자 그러세요 선의의 선의의 자기야. 선의의 응호자가. 아, 예. 나도 순간 응호자로 써 있어도 좀 응호자로 읽어야지 자기야. 선의의 응호자. 응호자 쳐보지 마세요. 예. 난 무식한 부족합니다. 예.